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유재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희한한 것이 그 목사님이 전해 주신 그 말씀하고 성경 구절은 다른데 내용은 거의 같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친구 중에서 하나가 중2 된 녀석이 있는데 녀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제 친구니까. 근데 이 녀석이 오늘 카톡을 보내왔는데 카톡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향기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향기 난다는 그러한 카톡을 보내왔어요. 오늘 저희 이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몽땅 그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개척한 후에 한참 있다가 다시 참 가지 못하다가 나중에 갔을 때에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그때에 이 바울 사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의 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복음 전파 사역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복음 전파 사역뿐만 아니라 그 사역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뜻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지혜다. 또 경주자다. 그리스도의 용사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향기 있는 것 중에서 꽃 중에서 우리가 그 향기 있는 꽃을 들으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장미 또 하나는 우리 성경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백합이 있죠. 근데 장미와 백합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은 장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잘 나요. 향기가 잘 나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은 뭐예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백합은 어때요? 그냥 있으면 향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가시에 찔리면은 향기가 더욱 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백합화가 돼야지 장미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는 향기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덤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와가지고 처음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샬롬 합니다.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한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성령이라는 말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 그렇게 한 후에 그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몽땅 다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 고기 잡으러 떠납니다. 그래, 고기 잡으러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서, 그 열한 제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들 이렇게 보니까 한심한 노릇이죠. 베드로가 밤이 낮 저기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고 그러니까 던지고 났더니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물 가득히 잡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153마리 잡힌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 153마리나 잡힐 수 있는 그 호숫가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그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해봐요. 못 잡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잡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만 그렇게 어떤 나와 있는 거, 즉 현실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그것이 그냥 일반 방송이든지 인터넷 방송이든지 신문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는 꼭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153마리가 잡혔으니까 기적이라는 생각만 하지 안 잡혔던 기적은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 모든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귀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하루빨리 전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19이라고 하며 우한 폐렴이 지금 퍼졌습니다. 이 퍼진 이 속도를 보면은 우리 복음 전파하라는 거는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빨리 전해졌어요.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도 그렇게 빨리 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늦게 잘 안 퍼져야 되는 거냐 이거야.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퍼지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겁니까?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증세도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퍼지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앉아 있을 때는 벌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어릴 때 두 가지 국민학교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제 짝꿍이 대조적인 짝꿍이었어요. 2학년 때 짝꿍은 하루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거나, 그래서 왜 그러냐? 어릴 때 그 심각하게 누가 짝꿍인 친구가 물어보니까 이게 뭐 큰일이라도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참 부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나를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 친구는 옷을 너무 좋은 걸 입고 다녔었어요. 심지어는 그 조그만 애가 구두까지 신고 다녔었어요. 근데 저보고 부럽다는 것이에요. 글쎄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님은 목사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부러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 어머니는 무당이래요. 그래서 부럽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믿음도 없었고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야 뭐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무당보다 나은 것 같다. 아 뭐 그런 생각만을 했었어요.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갔습니다.
3학년에 올라갔을 때 제 짝꿍 이름이 김유신이었었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학생이었었어요. 여자였었어요. 근데 그 김유신이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양깡패 김익도 목사님의 손녀딸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 그 친구한테 김유신 장군 그렇게 놀렸다가 놀리기만 하면은 얘가 저를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녀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저를 쫓아와가지고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뺀질뺀질 하면은 그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저희 누님하고 같은 학년에 이렇게 있었던 김영신이라는 언니가 있었었는데 그 언니하고 둘이 잡으러 다녀요. 그렇게 둘이 잡으러 다니면 막 뺑글뺑글 이렇게 돌다가 하루는 양쪽으로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철망으로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철망을 넘어가다가 아이 옷에 등을 찢긴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들켜가지고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어릴 때에 무당의 아들이 짝꿍도 했었고 우리나라에 정말 부흥의 그 불길을 일으켰던 김익도 목사님의 손녀도 제 짝꿍을 했었어요. 그러한 참 이러한 저러한 경험을 하면서 또 국민학교 6학년 때는 제가 남대문 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남산에 점치러 올라갔다 점쟁이한테 혼나가지고 쫓겨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래요? 저한테 향기가 났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제가 지금도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라 이거예요. 저희가 6학년 1반에 1등서부터 5등까지 같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 옛날에 가방 여기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무거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다섯 명이 야 우리 중학교 시험 붙을까 떨어질까 한번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다섯 명이 다 마음이 동했어요. 그렇게 다섯 명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다 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길거리에 양옆에 남산 올라가는 양옆에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좀 형편이 난 사람들은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생각에 집 있는 사람이 점을 더 잘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잘 치니까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있는 대로 들어갔어요. 그 다섯 명이 다 들어갔는데 이 무당이 저를 탁 쳐다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는 나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왜 나가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쫓겨났어요. 점을 쳐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점을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한 고마움이 있었어요. 제가 나 나름대로의 향기는 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 찍은 사람에게는 귀신에게는 귀신들에게는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귀신 쫓아가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파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고서 쭉 여기저기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증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해, 성경에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파워가 있다는 것이에요. 권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권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어떻게 됐든지, 무당이 칼춤을 추는데 우리가 나타나면은 칼에서, 칼로다가 발이, 발목이 베가지고 자빠져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야지 되는데, 향기는 나긴 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향기는 나기는 나는데 장미 같은 향기가 나버리는 거예요. 향기는 나가지고 누가 근처에 오면은 가시로 확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화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현대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합화 같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향기가 나서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도 꼼짝을 못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껄렁껄렁하고 꽤나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내 주위에 있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저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대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굉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관한 14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냄새에, 냄새를 맡는 사람의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냄새,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냄새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바울사도가 얘기했을 때는 어떤 얘기냐면은, 옛날에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나면은 제일 앞에 누가 쓰냐면은 거기에 공을 세운 장군들과 군사들이 황금 마차를 타고서 제일 앞에 섰다는 것이에요. 그 뒤로 군악대가 씁니다. 그래서 나팔을 봅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릅니다. 그 뒤에 향로에 불을 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 승리한 그 나머지 처음에 하지 않았던 그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누가 따라갈 것 같아요? 포로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불 냄새가 나는데, 향냄새가 쫙 퍼지는데,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로 다가오겠어요?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냄새란 말이에요. 근데 포로들에게는 그게 무슨 냄새예요? 조금 있으면 나는 죽을 거다. 사망의 냄새란 말이에요. 같은 냄새지만은 다르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고 또 다른 부류는 사망의 향기를 맡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지옥 간다는 그 선포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김종도 목사님과 같이 제가 집사일 때 제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김종도 목사님이 옆에 타고 우리가 술집을 순방을 했어요. 매일 저녁. 뭐 매일은 아니라도 많이 그 순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그 술집 앞에다 차를 탁 대면은 김종도 목사님이 딱 나갑니다. 나가서 술 먹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술 먹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인마 술 맛 떨어져. 그래갖고 둘이 싸움이 붙어요. 이제 싸움이 붙으면은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나올 텐데 안 나와요. 한참 안 나오면 제가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냥 모시고 그냥 나오고 그리고 그 상대방하는 사람한테는 그 술 맛 떨어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술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하고서 저도 인사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 김정도 목사님이 꼭 마지막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놈아.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술 먹던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중에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김정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요. 우리가 물론 좋은 향기를 뿜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뭐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그거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왜? 나부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떨 때. 저도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 중에서 하나가 좀 삐딱선을 탔기 때문에 삐딱선을 타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너 나하고 다시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다시 연락을 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삐딱선 타고 계속 갈 거면은 연락하지 마.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일주일 내내 전화가 오는 거야. 제가 볼 때 스물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서 어저께 전화가 왔길래 받았어요. 그때 받았더니 깜짝 놀라갖고 막 아이 목사님 웬일로 전화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전화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네가 원래 친교하는 것을 갖다가 매주 하겠다고 했었는데 내일은 사모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전화한 거야 했더니 에이 목사님 뭐 삐져가지고 뭐 그러더라고. 삐진 게 아니라 앞으로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우리가 나는 그 사람에게 물론 빛이 되지 못했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이 불쌍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은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거는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하는 것을 용납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을 때 그 향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맡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 지옥의 냄새를 맡는 것이에요. 지옥의 냄새를 맡는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 저도 트럼프 알아요. 트럼프 알지만은 그렇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 처를 아는 것처럼 제 처와 저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부가 아는 것처럼 정도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영생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 죄에 대한 뭐를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용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Forgive란 말이에요. 예? Forgive를 가운데 잘라봐요. For, 그 다음에 Give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그것은 그거예요. 용서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용서한다고 그래 놓고서 무릎 꿇혀 놓고 야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그래 그러면서 백길로 한번 탁 차고서 용서한다고 그런다고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용서는 뭐냐면 forgive예요. 주시는 것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용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그런 식으로 용서를 못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는 썼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에 관한 단어를 세밀하게 보면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금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씨 저 가가지고 이혼하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I love you 하면서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신약 구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니까 니들도 그렇게 사랑해.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 연애 편지를, 짝사랑하는 연애 편지예요. 그것도 그냥 연애 편지도 아니고 그런 연애 편지가 성경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뭐 조그마다 말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냥 혼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해야지 되고 하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했다. 근데 피 흘리게 막 하면 뭐예요? 해가지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래요?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혼자는 가만 보니까 넌 제대로 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항상 승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와 이 귀신들은 우리한테 항상 패배, 백전백패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속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았을 때, 내가 이거 혹시나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파워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를 자른 것이 경찰한테는 뭐가 돼요? 경찰이라기보다는 죄수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죄인한테는 뭐로 보여요? 막대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뭘로 보여요?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어떤 다른 이면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부터는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살아날 때는 어떻게 살아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서 X 냄새가 나는 곳에 가도 향내가 펄펄 나는 우리 분명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